안녕하세요. 메이커저입니다. 네, 오늘은 정말 좋은 아침입니다. 왜냐하면 미세먼지가 요즘 핫하게 괴롭히고 있는 미세먼지가 오늘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파랗나요? 네, 창문 밖으로 아주 태양이 빨갛게 타오르고 하늘은 푸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주제는 제가 이제 조금씩 정리가 돼요. 이제 정리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내가 어떤 목표를 정했을 때, 목표를 정했을 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제 같은 경우에는 뭘 이제 성격일 수도 있겠지만은, 뭔가를 이렇게 배우고 싶거나 뭔가를 목표를 조금 세우면 관심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좀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일단은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뭐 중간에 포기하고 이러는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건 제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그 관심 분야에 공부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면, 매일 1시간 정도는 그 이렇게 생활 계획표에다가 1시간 정도는 아예 그냥 그 타임을 좀 이렇게 마련해둬요. 예를 들면 새벽 시간이 되든 아침 시간이 되든 뭐 저녁 시간이 되든 그한 부분, 뭐 이런 거죠.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독서를 하는 시간이 뭐한 시간이라고는 4시부터 5시를 꾸준히 그냥 계속 꾸준히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어떤 목표가 생기면 그 시간을 이제 배정을 하는 거죠. 왜냐면 좀 익숙해진 부분들, 어느 시간대를 할 것인가는 이제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만, 저는 이제 저 나름대로의 저 시간 배분을 하죠. 그래서 꾸준히 한 시간씩, 매일 기본적으로 한 시간씩 한 6달, 한 6개월은 좀 해야 되지 않나. 6개월 정도는 지속적으로, 이 지속적이라는 거는 쉬면 안 되고 쉬는 타임이 없이 매일 꾸준히 그것에 관한 집중해서, 최소한 집중해서 한 시간씩 6개월 동안 해야지 그나마 뭔가 이렇게 좀 습관이 형성이 된다 그러나, 습관이라 그러나, 왜냐면 안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오는 것 같아요. 한 6개월 정도. 그리고 어떤 성과라 그러나, 그 목표, 달성,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한 1년 정도는 지나야 될것 같아요. 1년 정도. 대체적으로 제가 그뭐 작은 목표를 설정했을 때, 작은 목표, 제가 말하는 작은 목표라는 건또 이제 여러분하고는 또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그냥 어떤 목표를 정했을 때한 1년 정도를 생각을 하고, 1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로 갈 것인가를 이제 생각을 하고, 설정을 해요. 한 1년 정도가 지나서 뭔가 목표가 될수 있게. 내가 뭔가를 만든다 그러면, 꾸준히 공부를, 매일 공부를, 그 관련된 분야를 공부를 해서 6개월 정도로 공부를 하고, 그것이 1년,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되게 그 습관화된 것을 되게 단련을 시켜서, 성장을 시켜서, 한 1년 정도 지나면 이제, 내가 뭔가를 그래도 좀 이루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이게 그 시간에도 짧은 사람들도 있고 긴 시간도 있겠지만은, 그건 이제 사람마다 특성, 자기가 관심 분야에가 어가 자기가 정말 관심이, 그 분야로서 막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뭐 시간이 좀 빨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제가 얘기한 건좀 모르는 분야인데 그래도 한번 도전하고 싶은 그런 것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인데 공부해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는 습관은 그 정도는 해야 될것 같아요. 습관화 시키는 거는. 예. 습관화 시키려면, 그리고 내가 뭔가를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를 성과를 이루려면은
1년. 매일 1시간씩 6개월 동안 1년을 해야지만 뭔가가 해답이, 목표가 좀 이렇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커니까 기계를 만들잖아요. 기계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냥 관련 책들을 다 사는 거야.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책이 좀 중요해요. 배우는 걸 책 위주로 많이 배우기 때문에. 관련된 책을 일단은 그 책으로서 그 다 구매를 해서 일단은 책을 딱 구매를 해서 책꽂이에다가 탐독을 하는 거야. 사기만 해서는 안 돼. 봐야 돼. 꾸준히. 그리고 관련된 부분들에 관한 책들을 다 사서 처음부터 다 살 필요는 없고 하나하나 이제 기초적인 것부터 제일 기초적인 거.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한다 생각하고 뭐 초등학교 1학년 수준. 저는 그래. 초등학교 1학년. 정말 기초. 그러니까 책 중에서도 기초라고 적혀 있는 거. 아주 쉬운 거. 만화책도 괜찮아요. 만화책. 어린이가 볼 수 있는 그냥 제일 간단한 책으로 일단은 편안하게 접근을 하고 나서 거기서 어느 정도 이제 자신감이 조금씩 붙으면은 그 다음 단계의 책. 그리고 그 다음 단계의 책.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지식을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는데 이제 그것을 쌓아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또 단계가 높아지면은 좀 이해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저는 전공법을 써요. 전공법. 그거 뭐냐면은 그냥 정타로 가는 거예요. 그냥. 모르지만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거 하고 계속 부딪혀요. 잘 모르지만은. 어느 한계선에 그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게. 계속 부딪히는 거. 모르는 용어, 모르는 수학 방식, 모르는 물리, 모르는 전기,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딱 그 포인트를 알게 되는 시점이 오더라고요. 왜냐면은 이게 모르지만은 막 이렇게 따로따로 계속 놀던 게 어느 정도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어울리기 시작하는 때가 오더라고요. 어울리기 시작하는 때. 그게 한 6개월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해요. 제 나름대로는. 6개월에서 한 1년 사이가. 잘 모르는 거였는데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게 정말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이 되면 정말 어느 순간이라는 게 있어요. 진짜 그 순간이 되면 아 이거였구나. 여기에 이 말이 이거였구나. 여기에는 여기서 말하는 게 이거였구나 하는 게 딱 이게 딱 그 퍼즐이 딱딱딱딱딱 맞아주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퍼즐이 하나 두 개가 맞춰지다 보면은 정말 나머지는 쉽게 정리가 돼요. 퍼즐을 맞추기 시작하면은 한 반 이상만 맞추기 시작하면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도 딱딱딱딱딱 맞게 된다. 그래서 하나의 퍼즐이 완성되기까지는 한 1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그 공부를 하면 그 다음번에 그 비슷한 류의 비슷한 방식의 어떤 공부를 할 때는 되게 좀 쉽다 그래야 되나? 1년 걸릴 걸 뭐 한 달? 뭐 일주일? 이렇게 된 건가? 네, 맞아. 그거는. 어떤 걸 한번 만들어 보면 1년 공부를 해서 내가 공부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뭐 한 달도 안 걸릴 경우도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일주일도 안 되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머릿속에는 다 이게 그려지는 거죠. 아 이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는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그렇죠. 그게 이제 노하우가 계속 몇 년씩 쌓이다 보면은 정말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습관화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일을 도전하거나 새로운 것에 접근할 때는 자신만의 가지고 있는 그 계획에 의해서 전략, 계획을 적용을 시켜서 한번 타진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이렇게 딱 그 스타일로 나만의 스타일로
다른 사람이 아무리 뭐라고, 제가 아무리 뭐라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해도 또 자신만의 스타일들이 있는데, 저는 그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한 번씩 그 새로운 것을 한번 딱딱딱 도전해서 이루어내 보라는 거죠. 그렇게 크잖아요. 새로운 것을 도전을 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간다고 하면은 안될게 없죠. 안될게 없지.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뭐안될게 없죠. 계속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안될게 없죠.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안 하니까 아예 그걸 모르는 거지.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시도를. 하나하나하나 단계. 근데 그 하나하나 단계가 솔직히 힘들어요. 시도하는 것 자체가. 그쵸? 왜냐면 그 새로운 뭐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 의해서, 환경들에 의해서 못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래도 해야죠. 할수 있는 부분들은 하는 게 낫죠. 자기가 뭔가 목표를 세우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는 거, 그것만큼 후회하지 않을 일이 없잖아요. 후회, 안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못해서 후회하면 몰라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준비를 해서 차근차근 시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계속 시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저도 지금 이렇게 이 공간에서 여러분하고 만나는 것조차 매일매일 시도하고 있잖아요. 제가 쉬지 않잖아요. 어저께도 하고 그저께도 하고 꾸준히 목표를 정했으면 최소한 6개월, 하루에 10분이 되든 괜찮아요. 5분이 되든 계속 그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은 정말 저도 이렇게 막 연습하지만 나중에 한 6개월 지나면 아마 아침 방송, 뉴스 방송의 뭐 아나운서 정도의 말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정말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누구 앞에서도 자신의 분야라면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아는 건 안다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 내 생각에. 나의 생각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부분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거는 정말 나 자신한테 너무 미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건 모르고 내가 아는 건 아는 거고 배울 거는 배우고 또 내가 가르쳐 줘야 될 거는 가르쳐 주고 그렇게 자기의 마인드를 당당하게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뭐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그런 대화가 재밌으니까 대화가 어울리게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당당하게 자신을 1년 6개월 아니 1시간 6개월 1년을 한번 당당하게 만들어 가시면 좋은 성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화이팅 하시고, 요즘 뭐 미세먼지로서 많은 얘기가 있는데, 미세먼지는 우리의 그 신념을 꺾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념을. 우리의 마음까지 미세먼지가 침범할 수가 없는 거니까,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하셔야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